시크릿에서 강력반 형사 김성렬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크릿에서 성렬의 아내 지연 역을 맡은 송윤아입니다. 기대하실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시크릿을 작년에 촬영을 한 영화거든요. 네, 작년에 촬영해서 올 3월에 촬영이 완료된 작품이에요. 네. 네. 아마 결혼 후에 달라진 자세로 임하는 그런 모습은 다음 작품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송윤아 씨하고는 그렇죠. 광복절 특사를 7년 전에 벌써 찍었고요. 뭐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나오셨던 설경구 씨하고 송윤아 씨하고 지금 결혼을 하셨고요. 이 작품이 이 작품을 찍을 때까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두 분이 결혼하시는 걸 전 모르고 있었어요. 사실은. 예, 그래서 굉장히 놀랬었었고 송윤아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남을 배려하고 뭐 이런 마음은 여배우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사실상 영화 촬영장에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의 화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송윤아 씨는 그거를 사실 되게 즐겨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요 전작 했었던 드라마 시티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송윤아 씨가 중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사실은 신우철 감독님과 뭐 김은숙 작가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거의 없는 그러한 여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프레시가 많이 터지네요. 이 부분에서. 왜 그런 거죠? 잘못 얘기했나요? 차승원 씨가 남 칭찬에 참 인색하신 분인데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차승원 씨랑은 참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년을 가까이 알고 지냈어요. 뭐 그 사이에 뭐 작품에서도 만났고 뭐 다른 일로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시크릿이라는 작품으로 또 만나게 되고 거의 10년을 알아온 사이인데도 제 착각인지 저희는 나이를 훌쩍 먹었는데 10년 전에 본 차승원 씨나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차승원 씨나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.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평소에는 굉장히 말도 농담도 잘 하시고 또 짓궂은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어떤 사람이 참 겉과 속이 한결같구나.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이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이 어떤 그 의리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. 언제나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배우이고 동료인 것 같아요. 네. 저만 빼면 너무나 다들 잘하셔서 굉장히 재미있고 스릴 넘치고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그 선물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